이렇게 보관하면 옷만 망가집니다. 옷 수명 늘려주는 옷 보관 방법. 하여튼 이제 겨울옷들은 정리해서 넣어둬야 하는데 옷장에 그냥 걸어서 보관하면 옷들이 상해버린다는데 그러니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구독하고 보고 계시죠? 구독 안 하면 삐지. 패딩의 경우 걸어서 보관하면 패딩 안 충전재가 아래로 몰리기 때문에 걸어서 보관보단 접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패딩을 바닥에 두고 아랫부분을 겨드랑이 정도까지 접어줍니다. 소매와 모자도 안으로 접어서 이 안쪽으로 넣어주면 패딩 접기 끝. 패딩을 눌러 공기를 빼주면 부피 차지도 덜합니다. 코트의 경우 소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신문 신문지와 함께 접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코트 뒷면이 위를 보게 하고 신문지 한 장을 올려둡니다. 이제 팔이 맨 위에 있도록 보게 접어준 다음 소매 끝을 기준으로 코트 아랫부분을 반으로 접습니다. 코트 아랫부분을 살짝 열어 코트 윗부분을 넣어주면 깔끔하게 접기 성공. 리빙박스에 넣을 때 다시 위에 신문지 한 장 더 깔아주면 나이스. 니트도 코트와 같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신문지와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니트 위에 신문지를 올리고 포개 접어줍니다. 코트와 똑같이 니트 아랫부분에 윗부분을 넣어 보관하면 정리. 이제 겨울옷은 리빙박스에 넣어 옷장 한켠에 보관하면 다음 겨울에도 멀쩡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다른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